저는 훅에서 뭔가 색소폰 소리인가요? 뭔가 그 빠빠빠빠 하는 게 무슨 When a million, hi, we are twice. And we are going to share the playlist of our life. Liz Khalifa의 See You Again입니다. Again. 이 노래가 제가 16 때 한번 탈락했을 때 방송에서 그 노래가 나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그래서 이 노래를 좀 들으면 힘들었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 딴딴딴딴 이렇게 시작할 때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It's been a long day. 모모는 난좀 소름이었어. 나그 노래가 나온 줄 몰랐어. 아, 진짜? 제목이 뭔가 소름이야. See you again. 맞아. 나도 그래서 되게 슬펐어. 완전 놀이고. 떨어진다. 어떻게 See you again이 그니까. 몰랐어. 다시 그거는 왔어. 그래서 다시 깊은 왔나 보다. 큰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. 제작자의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난 완전 오늘 소름 돋았어. 잭 존슨의 바나나 판케이크스라는 노래인데요. Make you banana pancakes, pretend like it's the weekend. 처음 들었던 거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? 완전 어릴 때 아버지가 계속 이 노래를 들으셨어요. 그래서 차 안에서인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 노래다 해서 들은 게 아니라 계속 귀에 들어왔던 노래였어요. 약간 집순이 노래라 비가 오니까 밖에 안 나가도 그냥 집에서 뭐 편하게 지내자 이런 노래예요. 그래서 Can't you see that it's just raining? 되게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그 제이든 스미스의 바이라는 곡입니다. 제가 여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여름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되게 몽환적이고 나른한 느낌의 곡이어서 올해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제목이 바이니까 그 노래 중에 그 바이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바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. 저는 트와이스의 더 필즈 좋아합니다. 아무래도 저희 트와이스의 첫 글로벌 싱글이기도 하고, 또 팬분들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하고, 또 저희들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.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를 제일 좋아하는데, 저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는 곡을 좋아합니다. Over the rainbow. 네, 이 노래를 부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 여러분들의 다양한 분들의 노래를 들어봤던 것 같아요. 처음 들었던 거는 정말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 예전인 것 같아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이 노래를 듣고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때는 그냥 되게 비 오는 날에 스케줄 가는 차 안에서 들었을 때 되게 뭔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기분 좋아지게 만들려고 여러 번 들었었어요. 여기서 그 허밍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. 허밍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저는 조이스 템퍼의 Can'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곡을 좋아합니다. Can't take my eyes off of you.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듣게 됐던 게 유치원생 때였는데 그이 노래로 처음으로 제가 무대를 처음으로 서게 된 무대에서 처음으로 뭔가를 보여드렸던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.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,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다 좋은데 그래도 그 사비 들어가기 전에 따단따단따다따따 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아델의 All I Ask 이라는 거기 선택했어요.
언제가 처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노래 정말 뭔가 많이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고 이 노래를 듣고 또 한동안 안 듣고 다른 노래 엄청 많이 듣다가 다시 이 노래도 다시 돌아와서 들으면 또 정말 질리지 않고 그 슬픈 감정에 너무 그런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. 이 노래의 그런 분위기 슬픈 감정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아델 가수분의 그런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. 마지막 사비 때 더 뭔가 그 아델 가수분의 두꺼운 목소리에 거음이랑 감정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좋은 것 같아요. 스피커로 해가지고 좀 되게 자주 들어요. 트와이스의 댄나요, Dance the Night Away. 저는 여름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 듣고 제가 공연할 때 되게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서 좋습니다. 저는 훅에서 뭔가 색소폰 소리인가요? 뭔가 그 빠빠빠빠 하는 아무튼 그런 소리 그 소리랑 같이 베이스가 쿵쿵 하는 그게 되게 좋은 시너지를 준다고 생각을 해서 지효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공연을 하고 춤추면서 또 얻는 에너지를 받아서 좋아지는 곡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좀 곧 이제 나왔던 더 필드에도 I'm so curious but you boy wanna keep it 그 공연을 한다면 정말 뭔가 되게 신나고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. Thanks for watching. We are Twice and this was Playlist of Our Life.